영탁 씨입니다. 막걸리 영탁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영탁 씨는 여러 장르를 거친 15년차 가수로 특유의 리듬감으로 우승까지 바라보는 실력자입니다. 잘생겼다. 그러니까 잘생겼네. 아, 왜 저러지? 갑자기? 미카. 1대1 데스매치에서 막걸리 한 잔으로 진을 차지했고요. 막걸리 홍보대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영탁이라는 막걸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막걸리 이름하고도 영탁. 우리의 리듬감으로 CF 찍겠다. 우와. 한 명. 야. 저는 얘는 주현미 선배님. 주현미 선배님. 어? 예. 맞췄어. 좀 뭔가 저는 사실 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또 그런 욕심도 있고 해가지고 좀 좋은 노래로 제가 재해석해보고 싶은 그런 또 욕심도 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세월 속에 지워질 때면 슬퍼가지고 슬프게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주현미 쌤이 부르시는 거 쭉 들어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부르시는데 왜 이렇게 슬픈 거야? 되게 덤덤하게 슬프게 부르면 안 돼. 덤덤하게 불러야겠다. 시한부 인생이 자기는 떠나야 되니 그래서 일부러 남편에게 더 모질게 하고 본인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추억으로 가는 당신이 나를 떠나야 할 난 알아요.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와, 세다. 이 노래 세다. 이 노래도 리듬을 타야 되는데. 이 노래도 리듬을 타야 되는데. 빠른 노래냐? 영탁 씨가 부르는 추억으로 가는 당신. 야! 와, 영탁이가 저런 모습도 있어? 저런 감성도 있나? 나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없으면 외로움 속에 조용히 흐느낀 그 사람 어 좋다 좋아 떠나야 할 까닭을 묻지 말아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모든 것이 세월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때 내 맘 알게 될 거야 잘한다 너무 사랑한 당신 영원히 못 잊을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맛있어! 와, 리듬감 봐! 대박! 나는 알아요 당신을 떠난 그날이 내게 온 것을 내가 없으면 외로움 속에 조용히 그 느낌 그 사랑 진정 그대 사랑이 필요한 것을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 모든 것이 눈물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땐 내 맘 알게 될 거야
못 잊을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스타일로 불러야지. 진짜 잘한다. 마음이 좋으시죠? 잘하니까. 아니 나 이번에는 공연 보는 것 같았어. 입성이. 다영재 리더. 앵콜 앵콜 리더님. 우리 형 역시 리더님 같다. 영탁 씨의 레전드 미션 개인전이 끝났습니다. 아 정말 잘 들었어요. 연습도 네. 아 이 노래 자체가 슬프니까 멜로디에도 리듬을 잘 타야 돼요. 사실 이 노래는 리듬을 안 타면 기교 뭐 그러니까 테크닉 이런 걸 전혀 이, 여기다 넣을 수가 없는데. 처음 그 아주 정말 리듬을 멋지게 타면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실력 뭐 마음껏 그 안에서 화려하게 펼치는데 너무 멋졌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할 때 보니까 그냥 뭐 미쳐서 하는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에 미쳐서 노래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흥을 관객 여러분도 같이 느낀다는 건 제대로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마지막으로 아까 주현민 선배님께서 리듬을 너무 잘 탔다. 그것 때문에 완성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리듬을 잘 타느냐에 따라서 완성도 차이가 확 나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영탁 씨 무대에서는 뭐 흠잡을 게 없어요. 나중에 너무 유명해져서 나랑 안 놀아줄까 봐가 약간 걱정되는 거 뭐 이런 그거 빼고는 아주 너무나 훌륭한 진짜 잘했어 영타가. 감사합니다 누나.